문제 14번이고요. 삼성 삼선시 중성점 비접지 6600볼트 가공 전설로에 케이블 이외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이 전설로의 전선 연장이 350km이며 이 전설로 접속된 변압기 100볼트 측 1단자에 제2종 접지 공사를 할때 접지 저항값은 몇 옴으로 해야 하는가 계산하시오 되어 있고요. 단, 차단 임기가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없답니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우리 판단 기준 18조에 나오는 제2종 접지 저항값을 계산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어려움 없으실 텐데 우선 공식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죠. IG는 1 플러스 150에 3분의 V에 L에 마이너스 1빵빵 암페어다. 이거였죠. 이게 그죠? 전로의 케이블 이외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요거에 구할 때가 조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선은 킬로볼트에 얼마 킬로볼트에 우리 1.1 요거가 조금 다른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어떤 건가요? 예, 1차 측 전압이 되죠. 그래서 6.6킬로볼트에 1.1로 나눈 값이 V가 되고요. 요 L은요, 우리 단위 조금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단위 요거 킬로미터죠. 그래서 우리 단위는 요거 그대로 뭘 집어넣어야 되나요? 350m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요쪽 뒤에 이 차항을 계산하고 나면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은 그죠? 절상한다라는 거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5A가 나옵니다. 5A가 나오고요. 문제는요, 그 다음 문제는요, 우리 2초 이내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가장 표준으로 계산하셔야 되죠. 표준은 얼마입니까? 우리 접지 저항 값이. 표준은 예, 접지 저항 R은 R 2종은 이 지락 전류 IG로 나누는데 뭘로요? 150으로요. 그리고 이게 우리 옴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2초가 있으면요. 2초가 있으면 여기가 우리가 300이 되고 1초 차단기가 있으면 여기가 우리 600이 되죠. 그래서 접지저항 값이 조금씩 올라가도 안전하다라는 얘기인데 우선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은 5에 150 옴이고요. 요게 그래서 30 옴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4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2016년도 4회부터는 이렇게 30점 문제, 큰 문제들이 나오니까 뭘 봐야 된다고요? 조명, 그 다음에 간선 구하는 거, 차단기 구하는 거, 그리고 우리 견적, 이렇게 좀 유심히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